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의 장태산 스카이타워에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너무 좋아요. 이 맑은 공기.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왔는데 지금 나뭇가지에 잎사귀는 없지만 그래도 좋아요.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와, 좋다. 숲체험 스카이웨이. 이 산 속에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공기들이 약간의 차가움 있죠? 춥지는 않아요. 춥지는 않는데 약간의 차가움. 아, 그냥 산소 공장. 아, 좋다. 너무 좋아요.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맑은 하늘과 조금 흐리긴 하다. 나무와 정말 여기 나무들은 쭉쭉 뻗었어요. 그쵸? 좋다. 제가 지나온 길. 자, 여기가 스카이타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직은 사람이 많진 않지만 날씨가 조금 풀리면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이쁘다. 보이시죠? 주변 경관이 이래요. 가족끼리도 왔다 가네요. 오늘 주말인데 우리 유치님들은 뭐 하고 계실까요? 전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힐링을 하고 있어요. 1, 2, 3, 4층으로 되어 있다, 여기 타워가.
좋죠. 완전 숲속이에요. 여 위에서 노래 한 자락을 착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노래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죠? 그쵸? 다 왔어요. 짠. 여기서 앉아서 쉬어가라고. 안녕하세요. 저 친구랑 즐거운 힐링을 하고 가겠습니다. 모두님 사랑해요. 건강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또 만나요. 줄렁다리지. 이 줄렁다리인데 안 줄렁다리인데 이거 이렇게 안 나 진짜.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어. 이게 줄렁다리라 했는데 줄렁이지 않아요. 안 줄렁다리예요. 저기를 지나왔거든요. 스카이타워. 와, 나무들 너무 좋다. 산세도 굉장히 좋아요. 아저씨 몇 개예요? 5번. 5번. 씨앗도 기다려야 돼요. 제 번호가 5번이에요. 어묵 보세요. 국물 진짜 맛있겠다. 장대산 입구에 이렇게 씨앗 호떡을 파는 곳이 있어요. 맛있겠죠. 맛있게 잘 입고 있어요. 여기도 번호표 받아가지고 기다리면서 먹어야 돼요. 하지만 무심코 버려진 쓰레기와 모질 썩어 우리의 자연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자를. 와, 진짜 멋있다.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고 다음 이용자들이 쾌적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휴양림에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 휴양림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 정말 예쁘다. 누워서 본
야. 멋있죠? 새소리도 들리고